안녕하세요. 영화 속 이런 법입니다. 어느덧 5월이 다 지났네요. 평소 5월은 가정의 달로 불렸는데 2019년 5월은 어벤져스의 달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태풍 영향권이란 말을 따서 어벤져스 영향권 하의 개봉은 피해한다. 한국 영화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는데요. 그래도 하루 100만 명씩 단숨에 1000만 영화가 될 만큼 많은 분들이 보셨고 어딜 가나 어벤져스 얘기할 정도로 흥행 돌풍, 이슈 돌풍을 일으켰던 영화인 만큼 늘 관객 마음 살피는 우리 영화 속 이런 법에서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파트너는 당연히 히어로 영화에서 법률 뽑아내는 명수 허윤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함께할 영화 소개해 주시죠. 아이언맨 1편으로 시작된 어벤져스의 여정이 12년 만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입니다. 50% of all living creatures. We lost, all of us. We lost friends, we lost family. We lost a part of ourselves. This is the fight of our lives. This is gonna work, Steve. I know it is. Because I don't know what I'm going to do if it doesn't. I 뭐 솔직히 영상 떠봐도 재밌네요. 뭐 영화 어떻게 보셨어요? 워낙 어벤져스 전문가시잖아요. 이게 12년 동안 계속된 친구의 만남이 네. 뭐 급작스럽게 좀 끝난 것 같은 아쉬움이 맞아요. 들기도 하고요. 특히 이 영화를 끝으로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는 스포지만 더 이상 볼 수 없는 그런 영웅들이 있어서 그쵸. 더 아쉬운데요. 사실 이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보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이 마블의 세계관. 그쵸. 이 세계관이 12년 동안 유지가 되면서 무려 22편의 영화를 쭉 이어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관이라는 거는 뭐 반지의 제왕이라든가 아니면 왕자의 게임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가상의 역사를 세우고 그 역사적인 흐름을 뭐 시간적 그리고 공간적으로 배열하는 그런 흐름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쵸. 사실 뭐 스타워즈 같은 경우도 이 세계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스타워즈 세계관은 이 시간 순서에 따라서 여러 인물들이 등장했다가 뭐 사건이 벌어지고 그쵸. 이런 걸 의미하는 뭐 그런 의미인데요. 사실 마블의 세계관은 전혀 모르던 인물들이 각 캐릭터들이 서로 다른 공간에서 산별적으로 이 사건이 진행이 되다가 그쵸. 엔드게임에 와서 한꺼번에 그쵸. 뭉쳐가지고 이 거대한 이 이야기 흐름이 형성이 되는 거라서 아, 이 세계관을 보면 마블 영화가 왜 이렇게 힘이 있나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I literally am in dead center in the front row and I'm looking around and going any one of these people could be dead center. I mean, you just everywhere you looked was another superhero movie star. I think everyone was aware this was coming to a close and we'd all been on this remarkable journey together.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 속 법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이 엔드게임의 시작은
먼저 전편 인피니티 워의 마지막이죠. 이 타노스가 핑거 스냅으로 띵 생명체의 절반을 다 소멸시켰는데 이거 무슨 죄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사건인데요. 타노스가 우주에 사는 생명체 절반을 없앴다는 점에서 타노스에게 살인죄가 성립하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데 타노스가 항상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나는 절반을 살리기 위해 절반을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죽이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긴급피난을 얘기를 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긴급피난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해서 현재의 침해가 있었을 때 이를 그 현재의 위난을 방해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긴급피난의 경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처벌받지 않게 되는데 상당한 이유라는 것은 이제 우월한 가치 그리고 유일한 수단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을 시켜야 됩니다. 먼저 유일한 수단이라는 것은 그 수단 외에는 다른 것은 없어야 된다는 거고요. 우월한 가치라는 것은 긴급피난으로 인해서 보호받는 법익이 그리고 긴급피난으로 인해서 침해받는 법익 두 가지가 있었을 때 당연히 보호받는 게 침해받는 것보다 훨씬 커야 된다라는 그래. 거거든요. 근데 타노스의 행위를 좀 보면 Fun isn't something one considers when balancing the universe. But this does put a smile on my face. 네. 일단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생명을 침해하는 어떻게 보면 가치가 같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우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쵸? 돈 가치라고 볼 수가 있는 거라서 네. 이 그 우월한 가치라는 요건에서 좀 탈락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타노스는 절반의 생명을 없애는 방향 그 수단으로 이제 핑거스냅을 했는데 네. 사실 그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인피니티 스톤이라면 그쵸, 죽이는 대신 그렇죠. 새로운 생명, 새로운 행성을 만들거나 이 생명들이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식량을 공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얼마든지 그러네요.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수단이다. 이 조건에도 이제 탈락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다. 그래서 긴급 비난에 해당되지 않는다. 네, 살인죄 확정이군요. 사실 이거 나치보다 더한 대량 학살이잖아. 인류의 절반을. 그런데 그럼 이거는요. 그 인류의 절반을 소멸시킨 그 타노스를 단죄하는 거. 이게 뭐 엄청난 죄인을 단죄하는 건 단죄하는데 그래도 생명을 해치는 거니까 이거 혹시 유죄가 될까? 제가 지금 토르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인데 사실 이게 영화의 굉장히 충격적 장면이죠. 초반에 토르가 댕강목 타노스의 목을 캐요. 이거 어떻게 처벌받을까요? 일단은 타노스가 죽었기 때문에 토르가 타노스에 대한 살인죄 죄책을 진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거든요. 그쵸. 이제 이 토르가 어떠한 뭐 형법상 규정된 위법성 조각에 해당이 돼서 실제로 처벌을 받는지 안 받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그쵸. 토르의 행위가 정당방위가 되는지를 좀 살펴보면 네. 정당방위는 현재의 침해에 대해서만 성립합니다. 그런데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타노스는 인피니티 스톤 자체를 스스로 파괴를 해버리고 어떤 행성에서 농사를 그쵸. 짓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기력한 모습인데 이러한 무기력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타노스가 과연 현재의 침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수준이냐 위협의 요소가 되냐 이 점에서 좀 예, 그러네요. 안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방위로는 좀 빠져나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당장은 이 여섯 개의 인피니티 스톤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뭔가 뭐 우주 대재앙을 타노스가 일으킬 것 같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러면 적용될 죄목은 살인죄인 거겠죠? 한 가지 더 이제 생각을 해보면 또 있나요? 예, 형법 20조의 정당행위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정당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 그리고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요. 네.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뭐 전쟁에서 상대방을 죽이거나 아니면 교도관이 뭐 사형을 시키거나 뭐 사형 선고를 받은 그 죄수에 대해서 교도관이나 아니면 그 관련된 사람이
사형 선고를 하는 이런 행위는 정당 행위로서 위법성이 사실 조각이 되거든요. 명백하게 당시에는 전쟁 중이었고요. 타노스는 특히나 적병의 수괴거든요. 그 수괴를 이제 없앤다는 토르의 행동. 네. 사실 정당 행위로 처벌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타노스는 결국 사람 안 변해 똑같은 짓을 하려 들잖아요. 이렇게 타노스가 막 다 죽이겠다고 하는 상황에 그래도 다행히 이 인피니티 스톤에 의해서 이 나머지 절반 사람만 살아난 게 아니라 모든 히어로들이 살아났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라 할 대타노스 군단과 전체 이 히어로들이 맞붙는 싸움이 펼쳐지죠. 정말 박진감 있게 펼쳐져요. 근데 결국은 이때도 승패는 누구한테 이 여섯 개의 인피니스톤이 가느냐 이 문제인데 어느 순간 봤더니 세상에 타노스 손에 또 들어갔네요. 그래가지고 정말 딱 하고 이제 전체가 인류 전체가 소멸될 위기였는데 그럼 이거는 뭐 아까 뭐 또 반 죽였어도 처벌받았다 이거 정말 처벌받을 상황인데 에레 비어있잖아요. 인피니스톤이 없잖아요. 그냥 헛손질이었어요. 그러면 처벌 안 받나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문제이긴 한데요. 분명히 타노스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핑거스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타노스가 실제로 처벌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려면 범죄가 어떤 형식으로 어떤 경과에 따라서 규정이 되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유괴죄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일단 어떤 사람이 유괴죄를 범하려 했을 때 유괴할 대상과 장소를 물색하는 준비 단계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실제로 유괴 행위를 하는 그러한 실행의 착수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유괴라는 결과가 발생하는 이제 결과의 그렇죠. 발생 단계가 있죠. 정말 유괴가 된 거. 예, 네. 그렇죠. 그랬을 때 타노스의 행위는 실제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쵸. 장갑을 뺏었고 그리고 튀기는 거. 튀기는 거는 사실 실행의 착수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타노스의 행위는 이 실행의 착수에 들어갔지만 결과는 발생하지 않는 미수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수. 그래서 타노스는 이제 미수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미수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뭐 실행의 착수에 들어갔고요. 그쵸.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수범으로 처벌되는 건 당연합니다. 미수를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네. 미수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장애미수, 중지미수, 불능미수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장애미수라는 것은 실행의 착수에 들어갔는데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장애가 발생해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그런 상태를 장애미수라고 하고요. 나는 하려고 했으나. 하려고 했으나 이제 외부적 요인이 끼어들면서 그쵸. 이제 못한 거고요. 그리고 중지미수는 실제로 실행의 착수에 들어갔는데 스스로 그만두거나 내가 마음이 변했어. 예, 마음이 변한 게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불능미수 같은 경우에는 실행의 착수에 들어갔는데 원래부터 이것은 안 되는 그런데 이제 조금 다른 게 뭐 위험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는 알고 있었을 그런 네. 상황일 때 불능미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 들어보니까 타노스는 지금 주변 상황에 의해서 안 된 건지 아니면 이거까지 불능미수였는지가 좀 헷갈려요. 중지미수는 분명히 아니에요. 나는 중간에 멈추진 않았거든요. 그럼 타노스는 어떤 미수일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타노스가 이 실행의 착수에 들어가서 이 실행의 착수를 했을 때 이 핑거스냅을 했을 때 정말로 결과가 발생할 거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본인은. 예. 그런데 장애미수라고 보기에는 장애미수라는 것은 외부에서 이제 어떤 요인이 끼어들어야 되는 거고요. 네. 그게 아니라 원래 인피니티 스톤이 없었기 때문에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불능미수 쪽으로 처리하는 게 조금 타당합니다. When I'm done, half of humanity will still exist. 지금 타노스로 해서는 잘 이해가 됐어요. 근데 이게 새로 배우는 용어다 보니까 어떤 쉬운 예를 통해서 방금 배운 장애미수, 중지미수, 불능미수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죠. 일단 장애미수라는 거는 어떤 사람이 사람을 살해하려는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살려주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이 행위를 마치지를 못했어요. 그랬을 때 외부적인 방해, 장애로 인해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장애 미수가 되는 거고요. 네. 불능 미수라는 거는 일종의 어떤 사람을 살해하기 위해서 독약에, 그러니까 음료수에 독약을 타는 네.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사실은 독약이 아니라 설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죽지 않았을 때 불능 미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중지 미수라는 거는 어떤 사람을 살해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뭐 예를 들면 내 첫사랑이었다. 또는 음료수에 독약을 타서 실제 독약입니다. 독약을 타서 누군가에게 마시라고 건네줬는데 그 사람이 내 첫사랑이었다. 그래서 결과 발생을 내가 막았다. 요럴 때, 그렇죠. 요럴 때 이제 중지미수라고 합니다. 아, 그러면 지금 이 들은 설명을 제가 잘 들어보니까 또 타노스하고 미묘한 차이가 느껴져요. 뭐냐면 만약에 이 불능미수면 어머 독약인 줄 알았는데 넣은 게 설탕이었어. 근데 사실 타노스는 독약이 아닌 설탕을 한 게 아니라 뭐 결론은 인피스톤이 없었긴 했지만 그는 이렇게 정말 하려고 한 거 아닌가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해 주면요. 네, 굉장히 좋은 지적이신데요. 이게 불능범과 불능미수가 굉장히 유사한데 불능범의 경우에는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고요. 그래서 실제로 처벌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능미수의 경우에는 그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그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쵸, 타노스가 그렇죠. 타노스는 위험성이 있었죠. 예, 타노스가 핑거스냅을 했을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불능범 같은 경우에는 저 사람에 대한 저주를 내리면 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 라면서 막 기도를 하는 그런 상황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네네네. 이렇게 타노스처럼 핑거스냅을 하는 그렇죠. 예. 이런 상황은 이제 불능미수라고 보는 것이 좀 타당합니다. 또 가벼운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사실 지금 여기 다른 기존의 캐릭터에서 제일 많이 변한 게 헐크잖아요. 그 전에 헐크는 감정 조절이 안 됐고 육체파고 그리고 이제 배너 박사가 되면 굉장히 지성적이고 그냥 사람이었어요. 근데 늘 괴로워했죠. 배너가 그 헐크가 됐을 때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연구하여 자기를 그 배너 박사의 지성과 헐크의 육체를 가진 새로운 이 헐크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2년 이제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이 타노스에 맞서서 6개의 인피니티 스톤을 과거에서 이제 모아가지고 6개의 돌을 모아서 이제 대결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느라고 2012년으로 갔을 때 거기서 만난 이 헐크는 아직 정말 감정 조절 안 되는 그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다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너는 타지마 걸어내려 했는데 사실 이렇게 차분히 걸어내려왔으면 혹시 중간에 배너가 됐을지도 모르는데 계속 계단이 너무 많아 이러면서 내려오다 보니까 1층까지 헐크 상태로 내렸어요. 그러면서 너무 화가 나니까 발로 뻥 찼는데 그 순간 아이언맨이 휙 나가 떨어져서 다쳤단 말이에요. 이 헐크는 내가 일부러 거기 아이언맨 있는 줄 알고 찬 건 아닌데 그렇지만 아이언맨은 다쳤는데 이거 처벌 될까요? 뭐 어쨌거나 아이언맨이 다쳤기 때문에 상해죄가 성립될 수 있고요. 만약에 헐크가 고의가 없었다면 과실치상죄가 성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헐크에게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2012년의 헐크, 그 문을 뻥 찬 헐크는 2019년의 그 온화한 배너 박사의 헐크와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렇죠. 2012년도에 헐크가 나온 그 어벤져스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당시 배너 박사가 헐크를 막 끄집어내려고 그러거든요. 네. 그랬을 때 헐크가 거부를 하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일종의 한 인격 속에, 그러니까 하나의 몸 속에 두 개의 서로 다른 인격을 가진 일종의 다중인격자의 모습을 보이고도 있는데요. 다중인격의 경우에는 형법에서는 사실 뭐 심신이 상실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실제로 자기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를 모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너 박사는 헐크가 나오면 말 안 듣는 헐크가 나와서 물건을 때려 부시고 뭐 건물을 파괴하고 그렇게 난동을 있죠. 피울 거라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형법 제10조 3항을 보면 어떤 상황, 위험한 상황을 발생을 예견을 하고 자의적으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경우에는 전조, 이제 심신상실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이제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헐크는 책임을 질 것 같습니다. 네. I'm always angry.
처벌 받겠군요. 근데 아이언맨 다치게 한 것도 문제지만 더 정말 처벌 받아야 되는 게 이렇게 어렵게 과거로 가서 인피니스톤 가져오려고 하는데 그 파란색 큐브 공간스톤 가져오려고 했는데 이 헐크의 발길질로 일어난 소동 때문에 로키가 휙 가지고 사라진 바람에 이들이 멘붕이 왔어요. 그래서 다른 시간대에 가서 돌을 가져오고 싶은데 다른 시간대에 갔다간 다시 현재 2019년으로 돌아올 핌입자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머리를 썼죠. 아, 핌입자도 있으면서 공간스톤이 있던 것 생각해낸 게 바로 1970년 미 군사시설이죠. 캡틴 아메리카의 탄생지. 근데 여기서 제가 왠지 좀 선입견인지 모르지만 이들이 군사시설 안에 들어가서 막 핌입자랑 공간 큐브를 훔치다 보니까 뭔가 이 군대 내 시설을 뭔가를 이렇게 훔치면 더 엄벌을 받을 것 같은데 혹시 아닌가요? 당연합니다. 군사시설은 특별하게 보호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들어가서 물건을 훔쳤을 경우에는 당연히 일반적인 절도죄나 주거침입죄에 비해서는 훨씬 무겁게 처벌을 받는데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서 이 제한구역이죠. 제한구역에 함부로 들어가면 좀 더 높은 형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군영법에 따라서 폭발물이나 총포, 탄약 이런 것들을 절도를 하게 될 경우에는 사형까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형이요? 네, 아니 셉니다. 근데 이거 그래도 인류를 위해서 하는 행위인데 어떻게 정상 참작이라고 그러죠? 그런 거 안 될까요? 당연히 긴급 피난이 성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우월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뭐 절도죄를 범한 거죠. 그리고 그 핌입자를 훔치지 않았다면 다시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것이 또 유일한 수단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긴급피난이 성립될 것 같습니다. 아, 긴급피난이 정말 여러 어벤져스 살리네요. 너무 다행이고요. 그 셋이서 한 조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아이언맨은 어떻게 보면 공간 큐브를 확보하는데 실패해서 이 고생을 하지만 그 2012년으로 갔을 때 로키는 딱 한 번에 확보를 했어. 어떻게 확보를 했느냐.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떤 그때는 아군인 줄 알았지만 나중에 와서 보면 적군인 그들이 로키의 창에 이 마인드 스톤이 들어있죠. 그거를 탁 가져가는데 그걸 이제 딱 아주 기지 있게 제가 보기엔 기지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적군인데 사실 이제 비밀 조직 이름이 이제 히드라인데 거기다 대고 히드라 만세 이랬더니 얘 우리랑 캡틴 아메리카도 같은 편이었어 이러고 냉큼 건네줬단 말이죠. 근데 제가 보기엔 기지지만 이거 사실 남 속여가지고 뺏은 거 요거 좀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하단 말이죠. 만약에 문제가 돼서 캡틴 아메리카가 처벌이 되면 마블 팬들이 사실 가만히 안 있겠죠. 그래서 이제 캡틴 아메리카를 위한 변명을 좀 해보자면 네. 캡틴 아메리카가 사실 사기죄를 저지른 것은 명확합니다. 네. 기망해서 가치도 산정이 안 되는 로키의 창, 그게 인피니티 스톤인데 그쵸. 이거를 사실 훔친 거잖아요. 뺏은 절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되는 건 명확하고요. 특히 이 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재물이기 때문에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특경가법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50억 이상의 물건을 훔쳤을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되는데 그러나 이 캡틴 아메리카의 행위는 생명을 지키기 위한 그러한 절도라는 측면에서 사실 뭐 긴급피난으로 위법성이 조각돼서 처벌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Today we have a chance to take it all back. We will. Whatever it takes. Whatever it takes. Whatever it takes. 사실 50억 얘기하실 때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인피니티 스톤 인류를 구할 6개의 돌 중에 하나인데 50억 당연히 넘을 거 아니에요. 처벌되나 했는데 또 역시 조각사유가 있어서 다행이고요. 사실 진짜 영화가 워낙 길기도 했고 이게 사실 뭐 재미는 있지만 이 중에서 어떻게 법 뽑아내지 했는데 역시 또 명쾌한 해석해 주신 허윤 변호사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다음번에도 또 좋은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해마다 5월이면 프랑스에서 칸 국제영화제가 열리죠. 한국에서는 백상예술대상이 열립니다. 한 해 동안 대중에게 기쁨을 준 영화, 드라마, 그것을 만들고 출연한 사람들에게 시상을 하는데 올해 연극 부분이 18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 시작점에는 배우 김윤석이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영화 1987로 영화 부분 최우수 연기상을 받을 때 그는 소감으로 연극 부문 부활의 바람을 전했죠. 그것이 올해 현실이 됐고요.
단지 연극인들이 상을 받을 수 있는 시상식을 하나 늘린 게 아닙니다. 영화, 드라마, 연극 모든 장르 배우들이 한자리에서 만나는 연대의 장을 다시 열고 싶었던 건데요. 많은 사람의 시선이 머물지 않는 곳에 빛을 비추는 용기. 영화 속 이런 법도 흥행 여부와 상관없이 다양한 영화 소개해드리려 힘쓰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 Do you wanna be